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예수님의 한마디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이라는 자 한번 읽고 합시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예루살렘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 그러면 사실은 하늘에 있는 교회 그리고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무조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임 건물도 아니고 다른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각자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 그러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럼 구별됐다니 뭐가 구별됐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그렇죠.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조건적인 사고방식,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그런 사망 속에서 살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를 보고 아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았으니까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말도 사실은 구별된 사람,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구별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너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지상의 천국이다. 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전파해야 된다. 천국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자체가 뭐예요? 이게 교회라. 이게 바로. 교회당 건물이 없어도 어떤 예배를 꼭 봐야 된다는 날도 사실은 그것도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고 하면 우리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자체가 예배야.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볼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도 예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배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예수님은 무슨 예배라 그래요? 여러분 배웠는데 요한복음 4장에 나와 그렇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예.
뭐 이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어느 날이냐 이런 걸 따질 그런 걸 따지기보다 신령과라는 말은 성령과라는 말입니다. 또는 그냥 영으로 그다음에 진정으로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그 개역 한글 성경 잘못되어 있는데 진정이 사실은 아니고 진리로입니다.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또 그 때가 오리니 그게 바로 언제다? 바로 이때라. 니캉 내캉 지금 예배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너는 지금 무조건적 사랑을 지금 배우고 있고 너는 정말 영과 진리로서 지금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의 그 모임, 그 교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온다? 예루살렘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하늘 우리가 여기서 예루살렘이 되어 있으면 교회가 천국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지금은 이 지상에 있지만 성경은 어디에 있다고 여겨 주십니다. 어디에 있다고? 우리는 이 속초에 지금 설악산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 땅에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주시냐 말입니다. 예. 지금 하늘에 있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분 하나 중요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리죠. 그런 사람들을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래서 이 시온 산이라는 말도 성전이란 말, 교회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랬었고 그와 함께 어린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예, 그래요. 14만 4천이란 말이나 그래 이거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 이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철저히 무선적으로만 해석해 문자적으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철저히 조건적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다 일맥상통해요.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14만 4천이란 뭐냐? 그 사람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 다음에 아버지 이름 뭐요? 야훼. 이렇게 뭐, 노동자분 같아. 여기 머리를 띠르띠고 여기 이마에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이름이 써져 있다. 이걸 글자대로 해석하면 고약하죠. 그게 무슨 뜻일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마음 속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고, 그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그 이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다 무조건적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아시겠죠? 이거하고 반대말이 성경 어디 있어요? 반대말이 성경인데, 그거는 창세기 6장에 보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노아를 뺀, 노아의 식구들을 뺀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 악할 뿐이다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이란 건 뭐가 악이에요? 무조건적이 아니고 조건적인 게 다 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볼 때는 제발 도덕은 좀 잊어버리라고. 도덕적인, 우리는 도덕적으로 세뇌가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하다는 것도 도덕적으로 착하다. 여기 우리 주방장 이 아들이 있어. 지금 네 살인가? 연우가 네 살이에요. 그런데 연우가 이제 유치원을 댕기기 시작했는데, 유치원 댕기면 이제 처음부터 뭐 배워요? 인사하는 거 배워. 그 인사를, 그래서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배꼽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탁 해야 된다고 가르쳐. 그러니까 철저히 형식주의예요. 그리고 무선주의야? 도덕주의야. 아시겠죠? 근데 얘들은 이제 배울 때부터, 야, 이거 이제 앞으로 내 온통 인생이 형식적이구나 하는 것을 배워요. 저 선생님 빼놓고 그렇게도 가르쳐. 근데 이제 연우는 우리 바로 옆방에 살거든. 근데 자주 만나 복도에서. 그럼 이제 엄마가 유치원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연우야, 연우야, 박사님, 박사한테 배꼽 인사 해야지! 싫어! 해야지! 싫어!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일부러 막 손 얹어가지고, 싫다고! 근데 여러분, 연우가 요즘은 아주 즐겁게 배꼽 인사해요, 저한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뜸을 오래 들였어. 왜냐하면, 배꼽 인사 해야지. 이게 조건적이야. 해야지 착하지. 뭐, 배꼽 인사 하면, 억지로 하면 착해요?
그 이제 도덕은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하기 싫어도 어떻게 아는 것이 착해. 그게 말이나 돼요 세상에. 이제 그런 것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그렇게 적용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것이 참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연우가 왜 이제는 저만 보면 학생님 아주 즐겁게 왜 그러게? 그런 날이 오도록 하려고 저는 항상 연우를 만나면 연우가 인사하기 전 제가 먼저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박사님은 절대로 억지로 인사하라고 그러지를 인사해야지 이런 말 저 아무도 안 했어. 인사해야지 박사님 맛있는 거 주지. 이게 다 철저히 조건적이거든. 이런 거를 악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건 선하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아요. 그렇죠? 그런 높은 기준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탁 들어오신다. 그러면서 그 성령께서 그거를 자꾸 내 속에 오셔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연우가 저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우리 집 그 문 열려서 밀고 막 들어와. 그래서 공부하는데 조금 방해가 돼요. 자, 그 정도로 아주 자유로운 관계가 됐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런 관계가 되자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을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막무가내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리광을 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제 성경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은 명칭입니다. 그 명칭은 주로 뭐를 나타내는 거요? 그 어떤 기관의 명칭이다. 어떤 사람의 명칭이다. 하는 것은 그 기관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에게 이름이 붙었을 때 그것은 그 성격 혹은 성품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린 양의 이름이나 아버지의 이름이나 그 이름은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왜? 다른 어떤 존재도 그런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이름은 아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린 양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둘 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말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그 구원자라는 말을 예수라는 말을 헬라 말 그리스 말로 바꾸면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도 구약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신약은 뭐예요?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도 보면, 구약은 예수님 얘기고, 신약은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 구원자, 어린 양은, 양의 이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고, 아버지의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야훼, 또는 구식으로 하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또 뭐예요? 그렇죠. 영원히 어디든지 무소부조하게, 부재하게, 예, 있었고, 있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것은 뭐만 영원해요? 생명만이 영원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다 죽어버려. 그렇죠? 자, 그러면 생명은 뭐예요? 척척 나와야지,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영원할 수 있고, 그것은 생명이니까. 그리고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체는 생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신이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며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 스스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한국말로 하면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영어로는 I am, 나는 무엇이다. I am that I am이에요. 나는 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자라는 말은 결국 나는 생명이다 하는 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죄인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인의 죄를 대신하여 끌어안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내면, 영적인 내면이 정말 바뀌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완전을 받아들인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옛날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 속에 이 숫자도 상징이라는 그런 개념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아직도 어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보니까 4층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왜 4는 죽음을 상징한다라는 그 무속적인 그 개념이 철저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층이 없는 데도 있고 4층을 F라고 해놨더라고요. 4가 영어로는 4 아닙니까? 그래서 F자를. 그래서 참 이거는 좀
그렇다. 그래서 그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은 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완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왜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여겨주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그랬잖아요. 다 잊어버렸네. 그렇죠. 그게 어디 나와요? 로마서 4장 5절에. 그래서 경건하지, 아직도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뭐예요?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은 실제로 우리 의인은 무조건적 사랑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없지만 요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뭐를 제가 그거는 난 못하겠어 그랬더니 당신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달라는 건 다 해주면서 그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은 인상 하나도 안 찌푸리고 다 해주면서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은 안 해주느냐고 막 그것까지만 해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이게 굉장히 확대해서 얘기합니다. 여자들은 아주 그냥 뭐를 꽂아요? 비수를 결국 꽂고 끝내는 성질이죠, 여자들은. 그러면 이 비수를 자기들이 꽂은 비수를 여자들은 희한하게 그게 후회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아파 죽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아픈지 저도 그냥 시가라 그래서 네. 그 옆방에 주방장이 아마 들었을 것 같아. 네? 2층까지 안 들려? 이런 경건치 못한 이상구라도 그 예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은혜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그거를 생각하니까 그 버럭 소리를 지른 것이 아유 참 이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된 놈을 어떻게 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이나 완전하다고 여겨주신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얼마나 황송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상구야, 내가 고맙지? 이것밖에 네가 안 돼도
그래도 너는 믿잖아. 어? 진짜로 믿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은 안 변했다. 너는 아직도 완전한 거야. 그래야 풀립니다, 내 속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산 거야. 그래도 너는 나의 그 사랑을 받아줬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는 너는 아직도 뭐요? 의로와 완전하다고. 그러면 그러면 술 생각 안 나. 마음이 다 풀리고 이제 비수가 와서 다 꽂히면 여러분 어떤 때는 마누라 신발도 보기 싫어. 아시겠죠? 나쁜 짓 많이 했구나. 신발도 없이. 그리고 이제 말을 먼저 어떻게? 그러고 이제 자기도 기분 나쁘다고 그때부터 말 안 해. 그럼 이게 말 안 하고 오래 가면 이게 유전자가 팍 꺼져요. 방 안에 참 냉기가 돌고. 온기가 싹 없어져. 이제 그럼 나도 말 안 하지 뭐. 이거는 무슨 게임이요? 이건 이제 자존심 게임이요. 자존심 게임이란 것은 철저한 조건적 게임입니다. 네가 말 안 해, 나도 안 해. 보자 얼마나 오래 안 하나. 누가 오래 말 안 하나. 지금부터 경쟁 시작. 아마 이야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하면 작은 면역병 걸려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자 하나님 상구야 그래도 나는 너를 완전하다고 보고 있어. 내 마음 안 변해. 그러면 부고 싶어. 그래서 이제 별로 뭐 그 순간에 꼭 안 해야 될 말을 하나 해야 돼. 그게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내 마음은 풀렸다를 보내줘야 돼. 그래서 22일 날. 인천공항 가는 버스 예약했어. 탁! 그거 하고 나면, 여러분, 그게 바로 용서예요. 내가 먼저 말했다. 너도 말하자. 네. 아시겠죠? 이 부부란 건요, 나이가 많아도, 그러죠, 그렇죠. 이 남녀 관계라는 게 여자가 참 어려워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무조건 여러분 뉴스타트 하신 분들은 좀 그렇게 남편한테 비수 꽂지 마시고, 아마. 먼저 한번 푸시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건강은 뭐 틀림없이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타트는 했는데 뉴스타트 했는데 남편이 섭섭한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또 입 딱 담을까 하고 있으면 자기 유전자 뭐 절대로 안 켜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그런 완전함. 그래서 성경은 완전히 용서하라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게?
7번, 70번씩을 7번. 70번은 70번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이 7자가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완전 숫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6일로 끝나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안식하셨다. 이걸로서 창조는 끝났다. 완전하게 끝났다. 그래서 그런 7 또는 7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그랬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부를 때는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안 넘어지는 자가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넘어져도 몇 번 넘어져도 7번 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넘어져도 완전히 묵사발돼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세 번째는 아주 나는 예수 같은 작자 몰라 아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하하는 말로 예 네.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넘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탁 우는 소리가 꼬꼬 하고 날 때 아 하나님은 이런 나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를 믿고 일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마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할 때 70번 그러니까 이게 7번만 용서하라 그래도 돼요. 그런데 그게 또 70번이라고 해가지고 70번을 뭐요? 7번 해라. 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490번이야. 예. 네. 근데 실제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아니고 무슨 뜻이에요? 예. 네. 완전하게 용서하라. 그래서 이 말은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사실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즉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용서한 것은 완전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에게 잘못한 사람을 그렇게 완전하고 완전하게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7이라는 숫자도 이제 이게 완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막 그 이유를 구태여 한번 얘기해 보자면 7은 3과 그 다음에 4를 더하면 돼. 그렇죠? 그럼 이게 3과 4를 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3은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죠. 그분을 뜻하는 그 산은 이 세상을 뜻합니다. 이 세상은 사방, 동서, 남북 사방. 그래서 뭐가 완전이냐? 하나님과 이 세상이 합하면 그것이 완전이다. 지금은 하나님과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는 무조건적 사랑의 세계고 이 세상은 조건적 사랑의 세계로 서로 분리가 되어 있다. 통일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합하면 7. 그리고 이것이 곱해지면 뭐예요? 12. 그래서 제자들이 12명이고 하늘 성전의 기둥이 12기둥이다. 이건 다 완전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아마 7보다는 12가 더 완전히 더 강조되는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만 4천은 뭐예요? 14만 4천은 천은 동그라미 3개는 이거는 이제 무리들이라는 말이에요. 1,000명이 모였다. 그러면 그게 그 큰 무리라는 뜻이에요. 이제 12가 완전수듯이 144가 완전수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완전하고 완전한 자들이란 말이야. 왜 그래요? 숫자적으로 하면 12도 완전인데 이 12 자성 12 곱하기 뭐예요? 12 하면 뭐가 나와? 완전하고 완전한 자들의 자. 그러면 그게 144야.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한 자들의 무리라면 그것은 그게 바로 14만 4천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부부 싸움을 해 보면 아직도 분명히 불완전한 자야. 그러나 다시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보아주신다? 완전하고 완전한 자로 내가 경건치 아니할지라도 정말 이런 경건치 아니한 아직도 부족한 자를 의롭다, 완전하다고 완전하다고 완전하게 해주시는 분 하다고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뭐요? 그 의로 완전으로 여겨주시는 그 완전함을 가진 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철저히 완전하구나. 사랑이 철저히 완전하다면 아무리 부족해도 뭐예요? 나를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죠. 그렇죠. 너는 아무리 봐도 불완전해. 그럼 나는 너를 완전하다고 인정해 줄 수 없어. 그러면 그건 조건적 사랑. 그게 바로 율법적 사고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정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는 것이 사실은 이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이런 개념 이거를 아차 잘못 보면 구원을 완전히 받은 사람이
14만 4천이다. 이 사람들은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완전하다. 그렇게 다들 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지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어린 양이 예루살렘, 그 성전, 교회와 함께 계시고, 그와 함께 14만 4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구원을 어떻게 완전히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섰는데, 그 사람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또다. 아, 이 사람들은 항상 그들의 생각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여러분, 예루살렘이 뭔 줄을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말은 내가 뭐예요? 택하여 구원한 너희들아.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누구를 향하여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그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해서 나라를 만들어줬어. 무슨 땅도 자기 땅 아닌 땅을 주고 가나안 땅을 주고. 그래서 없는 나라를 만들어줘서.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아주 골칫거리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백성도 본래는 없었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 누구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출신이요? 아니요. 저 멀리. 이락 출신이야, 이락. 그래서, 그 당시 가나안 땅은 누구 소유요? 팔레스타인 소유야. 그거를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 아시겠죠? 이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그 가나안 땅을 나한테 줬어.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건 아브라함 혼자, 저 멀리서 온 아브라함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언약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뭐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약속입니다.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우리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약속을 하나님이 나한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꼭 해 주실 것이라고 뭐예요? 믿는 것밖에 없어, 우리는. 그 나라를 건설하는데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나라를 건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린 자꾸 그걸 계약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계약을 취소를 하면 벌을 받고 이제. 그런데 믿지 않으면 희망도 없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천국 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나요? 안 돼.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가 숨져도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부활시키기. 부활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못해. 이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거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믿는 한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기도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조건적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나가는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 전체가 예루살렘이라고 상징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내 백성아, 내 자녀들아, 이 말하고 똑같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들이 이때까지 한 짓이 뭐예요? 한 짓이 저기 나와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여. 꼭 너희들은 하늘나라로, 뭐예요? 천국으로 내가 너희들을 꼭 천국으로 가도록 내가 해준다는 그 약속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여. 왜 죽여요? 죽인 이유가 뭐예요? 이 유대인들이 다 조건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약속하셨다고 전하는 사람들 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뭐예요? 우리는 일 다 관두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돼 있다고,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런데 뭘 이상한 소리를 하냐 해서 다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는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뭐예요? 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들만 나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 결국 때려 죽였어요. 걸고친다고. 그러니까 선지자들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믿지 않고 이렇게 헛수고를 하고 있느냐? 응? 이거를 좀 믿어라.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이 서로서로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냐?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인데. 시끄럽다. 너희들 선지자 보면 엉뚱한 하나님을 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예루살렘들이 선지자들 죽이기만 해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뭐 선지자들이나 파송된 자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에 대하여 엉뚱한 참남된 말을 한다고 돌로 치는 자요.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들이 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마치 누가 암탉이 그 병아리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암탉이 병아리들 뭐요? 날개를 이렇게 펴면 예, 병아리들이 병아리들이 가장 안식하는 데가 어디예요? 어미 암탉의 날개 안에 들어왔을 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그런 병아리로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병아리들한테 무슨 명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병아리들은 항상 어미를 떠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든 뭐가 두려워. 그런데 어디에 들어오면 안심이요. 예, 암탉 엄마 암탉의 품 속에 탁 들어오면 아 안전하다. 여기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아. 예. 자, 그래서. 아. 그 병아리들, 암탉이 그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아. 몇 번씩이나 내가 선지자를 보냈냐. 그렇죠? 네. 그래서 다 좀 나는 병아리를 사랑하는 어미 암탉 같은 그런 사랑을 주는 하나님이다. 라고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 뭐예요? 그런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예. 네. 선지자를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뭐예요?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런 어미 암탉 같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 거부했다. 아무리 날개를 펴고 기다려도 들어와 주지를 않는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보호 바깥에서 그 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친 율법만 철저히 지키면 너희들은 너희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단의 속임수에 속아서 지금 곧 다 죽어가고 있다. 여러분 조건적 사랑, 율법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피곤해 안 해?
나이가 들수록 이 신앙생활이란 게 왜 이렇게 피곤하고 그러대. 피곤해.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집이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가면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되어버린다. 너희 속에는 희망도 없고 정말 그 고맙죠. 희망도 없고 무조건적 사랑도 없는 그렇게 돼버린다. 황폐해버린다는 것은 뭐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유전자 다 꺼져서 생명이 없어진다. 다들 죽어버린다. 그래서 나를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제발 좀 받아들여 달라.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입장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입장과는 다르다는 말입니까? 너희들 천국 가고 싶어? 응? 그러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어? 너 같은 놈은 안 되겠어. 그러니까 무슨 질하는 하나님이요? 갑질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갑질하는 하나님으로 보고 있으니 신앙생활의 행복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함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시는 분인 것처럼 다 섬기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주 날개 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 찬송을 여러분이 한번 펴서 가사를 보세요. 1, 2, 3, 4절 가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네 비바람 거칠고 사나워도 세상에 온갖 뭐요 힘든 일이 많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날개 안에 있으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 네. 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이 하나님만은 나를 보듬어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힘든 순간이 올 때마다 내가 병아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병아리야. 그래서 그 암탉 하나님의 사랑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자. 그러면서 그 찬송을 부르시고 또 그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촥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촥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병아리를 품으려는 암탉 같은 하나님입니다. 네. 암탉, 엄마 암탉은 갑질 안 해. 꾸꾸, 꾸꾸, 꾸꾸. 그러고는 뭐예요? 다 보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도 하나님이 다 품고 보호하십니다. 그 보호하심 아래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그 성령이 주시는 보혜사가 주시는 믿음으로 그것을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드디어 병아리 새끼들이 암탉에 엄마 암탉에 날개 아래 이제 들어간 것처럼 뭐를 누리는 거예요? 쉼을,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안식이다 이 말이에요. 아주 여기 진짜 그렇죠? 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죽이고 그럴지라도 애타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날개 아래로 돌아와라 라고 그렇게 애타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도 정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정말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 당신의 그 생명의 사랑의 날개 아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우리의 음이 암탉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날개를 이렇게 펴시고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하며 그 상상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기로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다 켜져서 놀라운 그 안식 속에 그 암탉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우리가 다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